못난 남매가 조실 부모하고 자랐는데 여동생 홍도는 오빠를 공부시키기 위해 기생이 됩니다. 홍도는 우연히 오빠의 동창생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홍도의 애인은 약혼녀가 있는 명문가 자식이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홍도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는 하는데 남편이 유학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기생 며느리인 홍도를 박대하고 내쫓아버립니다.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시댁으로 갔지만 시댁 식구와 남편은 홍도를 부정한 여자라고 박대하고 전 약혼녀와 결혼까지 하려 합니다.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 홍도는 순간 제정신을 잃고 전 약혼녀를 과도로 찔러 살인을 하게 됩니다. 아, 결국 순사인 오빠가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기구한 운명의 홍도. 여러분, 홍도야 울지 마라입니다. 성수동의 박순옥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.